작년 10월 달에 선생님이 처음 와서 가르쳐 보니까 영어를 너무 못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잘해서 수업할 때 이런 문장을 해요. 어떤 문장 하냐면 The central banks of the lanes would cause the economy to contract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이런 문장도 하고요. The abolition of slavery was not followed by any concentrated effort to let those black children share those educational benefits that in an open society are synonymous with the upward movement. 이렇게 집중해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문장도요. 알아듣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A jury of five men and one woman has ordered the Brown and Williamson Tobacco Company to pay $750,000 to the smoker who suffered lung cancer 5 years ago. 이런 문장도 하고요. Now that the Paris Olympics are over, and all those magnificent physical specimens are out of sight, if not out of mind, we turn tonight to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everyday male. 이런 문장들도 하고요. 1년 만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문장도 얘네들이 수업하고 이해를 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서영이나 현빈이 이런 오빠, 언니들에 비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칠판에 보세요. 해피가 뭐예요? 행복한. 행복한이죠. 네. 해피가 행복한이죠. 네. 그러면 do you happy 그럼 뭐예요? 너는 행복하니? 너는... 예, 너는 행복한이죠.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아, are you happy? 자. 자, 행복한은 형용사예요. 응. 형용사 앞에는 응. 비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are you happy가 돼요. be happy 그럼 행복하다거든요. 그래서 do you happy 그러면 너는 행복한 하니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are you happy 그러면 행복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형용사 있잖아요. 응. happy 행복한, sad 슬픈, honest 정직한, beautiful, pretty, 예쁜, 아름다운, good, 착한, dishonest, 부정직한,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frustrated, 좌절한, tired, 피곤한, interesting, 흥미로운, funny, 재미있는, nice, 멋진, kind, 친절한, unkind, 불친절한. 이런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를 써요. 비동사가 뭐예요? 이다. 이다죠. 이다, 유일 때 이단 뭐예요? 어. 아이일 때 이단 뭐예요? 히일 때 이단은 뭐예요? 이스. 예, 이렇게 쓰죠. 이게 이다예요. 그래서 너 피곤하니? 그럼 뭘까? Do you tired? 맞아? 틀려? 네, 틀려요. 틀리죠? 이제 알겠죠? tired가 피곤하냐?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분사인데 이건 과거분사지만 형용사처럼 해석이 돼. 피곤한. 그래서 do you tired 하면 틀려. are you tired? 그래야 돼. 이해되니? 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영어 실력이 빨리 늘어.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그는 정직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Is he honest? Does he honest? 이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시련이가 말한 대로 Is he honest? 그래야죠. 왜? honest가 형용사잖아. 정직한. 형용사 앞에는 do 안 쓰고 do나 does 안 쓰고 is나 are나 am을 쓴다 그랬잖아. 이다. 비동사니까. 자, 아셨죠?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너는 공부하니? Do you study? 맞아? 틀려? 맞아요. Do 맞아요. you study?
너는 공부하니? 이거는 공부하다죠. 네. 공부하다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죠. 다자로 끝나면 동사란 말이야. 동사 앞에는 조동사 둘을 써요.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 쓰고요.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Do you study? 그러면 공부하니? 너 공부하니?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알았죠? 하나 더. 너 커피 마시니? 그러면 Do you have coffee? 커피 한 잔 그러면 뭐 cup of coffee 그래도 되고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Do you have a cup of coffee? Do you have coffee? 맞아요? 틀려요? 맞죠? have가 커피 마시다란 동사니까 동사 앞엔 do를 쓰죠. 아직 혼동하고 있어 지금 수련이도. 수련이가 혼동하니까 뭐 민서나 수율이나 미선이나 그 다음에 서연서까지 전부 다 혼동하겠네요. 큰일 났다. 하나 더 하자. 그럼. 네. 하나 더 하자. 네. Do you 그럼 뭐니? 너는 뭐뭐 하니지? 네. Do you eat 그럼 뭐니? 너는 먹니? 너는 먹니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잘했어. 너는 먹니? Do you eat 아이스크림 뭐야? 너는 아이스크림 먹니? 그렇죠. Do you eat 아이스크림?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먹니죠. 그죠?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이게 먹다 동사 앞엔 둘을 쓴다 그랬잖아. 아. 맞지. Do you eat? 그럼 먹니? 맞죠? 아, 먹다 맞구나. 그 동사. 자꾸 착각해. 수련이 계속 틀리고 있어. 다시 한번. 이것만 확실히 알아두면 돼, 괜찮아.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련이처럼 다 거의 다 틀려. 이게 자꾸 혼동해. 괜찮아. 그러면 is로 합시다. is? is it? is it? 어, is. is it? is it? 이번에 명사 써보자. is it a dog? 그럼 맞아 틀려? 네? 맞아 틀려? 선생님 안 보여요. 응? 이제 이러 너 그럼 맞아 틀려? 괜찮아? 응? 맞아요. 맞죠. 왜냐면 이때 명사니까. 명사 앞에는 그것이 걔 하다? 하니 말이 안 되지. 그지? 그것이 개인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러 너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가 올 때도 비동사 is, are, am 이런 걸 쓴다. 네. 가가 들어가는 건 동사이기 때문에 is가 들어가고 조동사는 뭐 저도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 필요해요, 조동사가. 그래서 뭐 can do 조동사야. Can you swim? 그러면 뭐니? 너는 수영할 수 있니? 그렇죠.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수영할 수 있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문장 몇 개만 더 할까요? 네! 네, 예. 좋아요. 문장 몇 개만 더 합시다. 자, I go home은 뭐예요? 나는 집에 간다. I go home, 그러면 나는 집에 간다야. 나는 집에 갈 수도 있다, 그럼 뭘까요?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도 조동사 써요. 어. 뭐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뭐 할런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는 I may를 써요. 아. I may go home. 그러면 나는 집에 갈 수도 있다야. 나는 집에 가도 된다, 갈 수 있다는 뭘까요? 허가. I can go home. 나는 집에 갈 수 있다. 혹은 나는 집에 가도 된다. I can go home이에요. 나는 집에 가야 한다, 그럼 뭘까요? 뭐뭐 해야만 한다는 I have to를 써요. I have to go home. 이렇게. 나는 집에 갈 것이다는 뭘까요? 나는 집에 갈 것이다. I will go home. 맞아요. 뭐뭐 할 것이다, 미래는 will을 써요. I will go home. 이렇게 써요. 또 있어요. 아주 좋아요. 뭐? will이 be going to도 되잖아요.
I am going to 홈도 돼요. I am going to house, house. I am going to go home 그래야 돼요. 아, 네. Be going to니까 이게. 아. Be going to니까. Be going to니까 I am going to go home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집에 갈 일정이다. 그래서 오늘 배운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네. 나는 I should go home은 뭘까요? 나는 집에 가야 한다.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집에 가야 한다. 이거. 이거는 나는 집에 가야만 한다. 이거. 거의 비슷한 뜻이긴 한데. 뭐뭐 그 가야 한다 그 발음 어떻게 돼요? 어디? 저, 이거? 아니 저거 저거 저거. 이거? 네. 따라해봐. Should. Should. Should go. Should go.